오늘은 정보 경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경제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한 대 산다고 그럴 때 그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냉장고 그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어떤 가격을 붙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혹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중고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중고차가 겉도 좋고 속도 좋은 차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나쁜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의 상황에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보경제 이론이고, 정보경제 이론은 최근에 그 미시경제 이론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최신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탐색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델을 사려고 하는지까지는 결심이 섰어요. 근데 어느 대리점에서 어느 가격에 붙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좀더 낮은 가격에 그 냉장고를 사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게 탐색 행위예요. 그럼 이제 탐색 행위를 할때 우리는 어떤 그 관점에서 그 탐색 행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가? 그거는 탐색 행위에서 나오는 이득과 탐색 행위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서 어디까지 탐색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전부 돌아다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가면 아, 난더 이상 탐색 행위를 이제 그쳐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탐색 행위에서 나오는 이득, 즉 편익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녀 봄으로써 좀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게 가니까 그 냉장고를 150만 원을 불러요. 두 번째 가게 가니까 155만 원을 불러요. 별로 이득이 안 되죠. 전혀 이득이 안 되죠. 근데 세 번째 가보니까 145만 원을 불러요. 그럼 5만 원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탐색 행위를 좀더 많이 할수록, 즉, 더 많은 대리점을 돌아다녀 볼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바로 우리가 탐색 행위에서 나오는 편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더 대리점을 다녔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 인하의 그 효과를 우리는 한계 편익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한번더 했을 때의 어떤 가치를 한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탐색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을 한계 편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탐색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탐색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뭐냐? 가게를 한번더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예를 들면 발품이죠. 그만큼 발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림 11-1에서 보는 것처럼 이 탐색 행위에 드는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 가게를 더 방문할 때 드는 시간과 발품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여기서 수평선의 한계 비용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한계 편익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탐색 행위를 더 늘리면 기대할 수 있는 한계 편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 직관적으로 보면 가게를 두 군데 세 군데 가보면 가격이 푹푹 떨어지지만 여러 군데 가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그런 여지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즉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예를 들면 이 수평축에다가 탐색 행위의 수준을 재고 수직축에다가 편익과 비용을 잰다면 한계 편익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고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수평선의 모양을 가지니까 여기서 이두 개가 교차하고
이것이 바로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 행위를 더 늘리면 한 번 더 가게를 방문하는 데서 나오는 이득이 한 번 더 가게를 방문하는 데 든 비용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보는 것이 이득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가게를 방문하는 데서 나오는 이득이 한 번 더 가게를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니까, 이득이 더 크니까 탐색 행위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은 T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 편입 곡선은 그 각 가게들이 부르는 가격의 분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만약에 모든 가게가 거의 비슷한 가격을 부른다면 한계 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게마다 부르는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변적이다 할 경우는 가게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편입이 크죠. 들쑥날쑥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게마다 부르는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비슷한 가격을 부린다면 최적 탐색 행위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탐색 행위에 드는 한계 비용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탐색 행위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탐색 행위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탐색 행위, 최적 탐색 행위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보면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애도 다 큰 한가한 주부의 경우는 콩나물을 100원 더 싸게 파는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시장을 뒤지고 다니죠. 근데 시간당 50만 원을 그 벌 수 있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양말 한 켤레 살 때 아무리 비싸도 그냥 사버리죠. 왜냐하면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탐색행위를 하는지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당 수입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즉 탐색행위에 드는 한계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탐색행위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화에서 경제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관해서 대략 소개를 할 수 있는 예예요.